대출하고 와가지고. 아, 뭐 오늘 저녁 때 먹을 거리 해왔어요. 저 오늘 오전 내내 외출해가지고요. 상계사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얼른 나물 좀 대강 먹을 거 좀 뜯어가지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먹 그런 것도 그럴 거 없고 이제 흙만 없으면 됩니다. 저는 흙만 없이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해보겠습니다. 물이 아직 찹니다. 뭐 큰 그런 꺼풀만 없으면 그대로 먹을 생각입니다. 죽기 하겠어요? 그러면서 많이 골라냅니다. 이거 달랭이도 있고요. 달랭이. 그 다음에 부추도 모여서 막 났더라고, 부추. 그 다음에 숯부쟁이도 있고요. 개망초 있고요. 그리고 그 돌미나리도 있습니다. 돌미나리. 요 정도 양이 됩니다. 요 정도 양. 요 정도 양으로. 이거는. 안 먹으랍니다. 이거 조금 무심스러운 거는 안 먹겠습니다. 저는 오늘 늦은 점심 겸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물을 조금 한 그릇 정도 분량의 물을 붓고요. 이 스프를 좀 작게 넣기 위해서 저는 김치 국물을 사용하겠습니다. 또 넣겠습니다. 좀 스프를 그를 작게 넣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김치 국물이라도 이 삼삼한 스프는 3분의 1만 넣을게요. 아, 제가 라면을 잘 안 먹는데 이번에 라면을 누가 보내주셨으니까요. 감사하잖아요. 그래서 라면을 건더기 스프는 다 넣고요. 자연주의자는 어떠냐면은 스스로 자자에 그러하다 이렇게 하면 자연주의자라고 하는데요. 일부러 뭔가를 찾으려고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한테 생겼을 때는 그거는 이제 우주가 나한테 준 것이라 생각하고 자연이 선사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먹게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야채를 많이 이렇게 해왔잖아요. 그러니까 야채를 한 60% 정도 넣을 거고 라면을 40%를 넣어야 되니까 한 봉다리는 다 안 넣겠습니다. 한 봉다리 다 넣을까요? 여러분 한 봉다리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. 많이 먹을까요? 한 봉다리 다 넣고 다 넣을게요. 자, 한 돌 다 넣었어요. 한 봉다리. 그리고요 건더기 스프는 이거는 뭐 야채니까 넣고요. 건더기는 넣고 요 스프 있잖아요. 요거 스프를 저는 이거를 한 30%만 넣겠습니다. 30%만 조금만 넣고 요즘 냉겼습니다. 근데 뭐 저 다시 재활용해서 쓰고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. 스프는 제 음식에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이제 조금 라면 맛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자 이렇게 끓고 나서요. 이렇게 끓고 나서 이제 야채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. 그 전에 저는 사실 점심도 안 먹고 그래 와서 이제 배가 고파서 저번에 과일 보내주신 거요. 좀 먹다가 라면 다 되면
라면 먹겠습니다. 라면이 한 80% 익고 나서 야채 넣었다가 바로 끝낼 겁니다. 오늘은 여러 가지 서류를 조금 할 일이 있어서 오늘 아주 맘먹고서 세무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해인사에 우리 본사에다가 내야 될 서류가 있었습니다.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저기 하한것 때도 결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이 토굴에서 이렇게 정진하겠다는 그런 서류가 필요해서 오늘 쌍계사 다녀왔습니다. 쌍계사에 벚꽃이 80% 만개했더라고요. 쌍계사 쪽은 음지는 좀 많이 안, 저기 방울이 그 꽃망울이 안 피었고요. 하동 쪽으로는 거의 80% 정도로 이제 피었으니 이번 주 저기 주말 금토일 기점으로 최고의 벚꽃을 이제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에 월요일 정도에 새벽녘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싹 드라이브하러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라면이 견과류요. 그 전에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좀 수치가 있어갖고 이렇게 검사하고서 일체 면역력을 딱 끊고 나서 수치가 완전 뚝 떨어졌거든요. 이런 라면이라 그래도 야채를 듬뿍 넣은 라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배가 너무 고파요. 오자마자 우리 풍경이부터 먼저 맛있는 간식 들어온 걸로 챙겨주고 안 그러면 제가 이 라면 냄새 나면은 우리 풍경이 막 빽빽 울거든요. 애기 마이로. 이제 요 정도면은 이제 겨우 이제 했을 때 야채를요 여기가 오늘 가니까 뭐 개망초부터 해서 뭐 부추나 뭐 이런 야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그 달래도 있었고요. 달래니 부추도 있어요. 이런 건 이제 이거를 야채를 저는 이거를요 다넣을 거예요. 그 저 잡채하는 거 보셨잖아요. 잡채는 40% 그 나물이 60%듯이 그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 요런 야채를 이제 한번 살짝 둥글둥글 끝이에요. 파릇하니 이제 면은 다 익었거든요. 파릇하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 된 거예요. 그럼 저 뭐 요 약을 안 치니까요. 저 뭐 그렇게 막 뭐 이렇게 흙만 없으면 저는 그냥 다 먹어요. 자, 이러면은 면이 이제 별로 안 남아있죠. 면은 별로 없고 풀떼죽이죠. 풀떼죽. 굉장히 그래도 건강에는 좋답니다. 이 라면은. 이거는 좀 내려놓고요. 아 뜨거워.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라. 간도 스프도 얼마 안 넣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식어가면서 먹어봤습니다. 엄청 뜨겁습니다. 처음에 라면을 먹었을 때가 경기도 이천에 살 때인데 그때 있는 사람들은 뭐 아, 이런 라면이 있다고 막 그러셨어요. 그래가지고 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라면을 끓여줬는데 빠만 머리라면서 그 라면을 줬는데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그 맛있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. 원체 그런 걸 안 먹고 자라가지고 어쨌든 라면이 이렇게 끓었거든요. 야채 좀 많이 넣고요.
야채 60%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 숟갈이 제가 오늘 저기 먹으려고 뜯어온 거싹다 집어넣습니다. 나물이 향긋하고요. 그리고 라면 맛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? 는 김치인데 맛있더라고요. 달래가 뺐습니다, 입안에서. 이야, 향긋합니다. 원래 달래온 거못 먹게 돼 있습니다. 불가에서는. 근데 부처님이 만든 계율은 아닙니다, 그것이.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근데 그 연유가 뭐냐면, 달래나 마늘 같은 거는요, 이렇게 그거를 먹으면은, 생으로 먹으면은 힘을 일으키게 하고, 구워서 먹으면은, 은빈심을 일으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생각이 했는데 저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. 있으면 먹습니다. 산나물입니다, 산나물. 완전. 김치는 매콤하면서 삼삼하게 만들었습니다. 라면에 느끼함은 없습니다. 정말 그 산나물의 향긋함이 많습니다. 한번. 냄비 하나도 없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제가 원래 국물을 안 먹거든요. 라면을. 근데 이거는 야채를 많이, 이거는 산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요. 되게 향긋합니다. 국물도. 그렇지만 다 먹진 않습니다. 저는. 국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
저는 점심 겸 저녁 먹는 겁니다. 혼자 외출하게 되면요. 중간에서 배가 고파서 음식 안 사 먹습니다. 배가 고픈 건 아니었습니다. 진짜 시원합니다. 다 먹었습니다.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과일. 오늘 우연에 제가 오늘은 산나물 라면을 한번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야채 같은 거 집에 있으면요, 그 조금 기름기도 제거시킬 겸 라면에다가 듬뿍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다시 조금 이렇게 인스턴트가 들어갔을 때 어쨌든 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외롭지 않게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감사한 마음, 이제는 꾸준히 저를 봐주시고요. 요번에 이제 우리 저희 집에 방문하신 그 구독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연세는 65세가 넘으셨습니다. 그런데 이제 길도 잘 모르시면서 어렵게 어렵게 찾아오시면서 좋아하셨는데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. 제대로 감사하고요. 말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어쨌든 행복하시고 편안한 꿀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. 승주였습니다. (웃음) 라면 먹었을 때는 과일을 좀 먹어야 되는 거. 풍경이 저녁 식사입니다. 풍경아, 얼른 먹거라. 엄마, 먹어. 맛있게 먹어. 선생님도 밥 먹으러 가야지.